Yo, do you wanna be? BLACKPINK! 안녕하세요, 블락비입니다. 안녕하세요, K-POP 그룹 블락비입니다. 그룹함 여러분들 저희에게 5천 개씩이나 질문을 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. 계정 이름은 미스 K-POP 러버 분이 보내주셨어요. K-POP lover. 네. 미국에서 보내주셨고요. 한글로 번역된 게 와 있네요. 뭐 만약 동물이 된다면 무엇이 되고 싶고 왜 그 동물이 되고 싶은가 저희에게 여쭤봐 주셨는데요. 한 사람씩. 네. 오른쪽부터 대답을 좀 해볼까요? 저는 옛날부터 꿈꿔왔던 게 되게 독수리가 되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비행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환상이 있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비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I want 독수 eagle. 멋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육지 짐승 중에 제규어가 되어보고 싶어요. 그 큰 이빨이 되게 강렬한 인상이 나와갖고요. 멋있다는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규어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. 늑대가 되고 싶고요. 저는 왜냐하면 전 늑대의 유혹이니까. 해도라고 계정 네임이. 아, 네. 좀 잘 읽어주세요, 계정을. 읽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미국에서 왔네요. 멤버 스스로 자기의 헤어스타일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? 각자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장 좋아하나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뭐 컨셉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에요. 그 곡에 맞는 헤어스타일. 그러니까 좀 뭐 멋있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그 곡에 어우러지는 그런 헤어스타일 찾다 보니까 좀 불상사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, 좀 오게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. 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린 머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자주 이마를 드러낼 수 있는 머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좀 내리고 이제 좀 컬이 살아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네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 머리입니다. 전 이 머리가 제일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블락비에서 이게 유일하게 그 뭐 어떤 헤어스타일에도 어울리는 멤버가 저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해주시는 대로 그날 그냥 컨디션에 따라 하기도 하고 제 추구하는 스타일은 제 패션 스타일 같이 약간 그 대학교 혼남 선배 그런 스타일 추구하고 있습니다. 저는 스타일은 잘 모르겠고 흑발보다는 좀 컬러가 있는 헤어가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컨셉에 좀 맞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제 잘 어울리는 것 중에 이제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입니다. Enjoy your life. Mori Baby 분이 보내주셨어요. 미국 캐나다에서 보내주셨고요. 여성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저는 뭔가 여성분들이 좀 되게 도도한 여자가 실수할 때 굉장히 그 좀 섹시함을 느낍니다. 그 뭔가 도도하잖아요.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 갑자기 실수 딱 했을 때 하면서 당황한 모습.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? 만약에 그러니까 그 되게 까칠했던 여자가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. 네. 뭘 떨어뜨렸다거나 할 때 막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막 주울 때 뭐 그때 좀 매력을 느낍니다. 저는 뭐 별거 없고 웃는 게 이쁠 때가 네,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젓가락질을 잘하는 여자. Enjoy your life. The Korean Lover 68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영국에서 왔네요 이번. 질문은 만약 무인도에 갇히고 멤버 중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를 데려갈 건가요? 이유도 말해주세요. 얘네들요? 너 대답해 줘. 너 그 아까 말했잖아. 얘네들요? 혼자 간다 나. 대답해 줘요. 아까 유건이 형이랑 가고 싶다. 저희 팀에서 가장 그래도 손재주가 저 말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 전 유건이라고 생각해서 유건이랑 간 다음에 빨리 배를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요. 유건이랑 가고 싶어요. 원래는 테일이랑 가고 싶어 했는데 전 안 가요. 필요 없어요.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저도 유건이랑 유건이가 손재주가 좋아서 저 다음으로도 유건이가 손재주가 좋거든요. 유건이랑 같이 만호짱님이 보내주셨어요. 티니지에서 질문이 왔고요. 팬들과 함께했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한 개만 소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팬들과 함께했던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이번 해
월드 캠프란 걸 했어요. 같이 이제 캠프하면서 이제 재밌게 놀고 막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었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재밌었어요. 지금까지 블락비였습니다. Do you wanna be? 블락비!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